자, 오늘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 오늘 주제 말씀은 시대에 따른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시대에 따른 성령의 역사.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으로서 재정비하고 정결케 되어 또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자에게 성령을 충만시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이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제목을 시대에 따른 성령의 역사라고 제가 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론마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런 모든 것을 느낌으로 체험으로 이렇게 받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혼동 속에 지금 혼동 속에 있는 것이 성령의 그 역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님이 우선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호와 증인들은 안 믿어요. 영향력 정도로 믿어요. 파워. 삼위일체 하나님 안 믿죠. 우선 성령님은 영원하세요. 주님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품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에 즉 성령님께서 영원하세요. 영원하신 분은 한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시. 즉 성경에선 성령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특성인 무소부재하시. 어느 곳에든가 계세요.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139편 7절 8절에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임재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벗어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무소부재. 즉 우리들은 장소, 시간에 제한되죠. 주님께서 안 그러시죠. 어디 곳에든 간에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십니다. 그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고 욥기 26장 14절. 즉 우주, 성단, 은하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에 의해 창조됩니다.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전지 모든 걸 아세요. 고린도 전서 2장 10절 11절에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기쁜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리 스피릿 거룩하시죠. 그 다음에 성령은 진리시죠. 요한일서 5장 6절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을 하세요.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인격체가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이지. 그걸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많이 들었을 거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성령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게 중요한 그 성령님.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혹의 영에 결국에는 속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성령의 역사로 알고 사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악령의 역사로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해요. 자기는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악령에 충만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처럼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직접 육신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때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 모르게 되면 속는 것이에요. 왜? 사탄은 완전히 모방의 천지. 성령님 하는 거 그대로 할 수 있다고. 카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구원의 확신조차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성령을 볼 수 없으니까 느끼려고 해요. 체험하려고. 그러다가 정말 느끼고 체험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영이에요. 마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그런 눈에 보이는 병 고치는 은사나 귀신을 쫓는 그런 성경에는 우린 마귀지만 병개된 성경에서 귀신을 쫓는다. 이런 사람들이 꼭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보이니까 뭔가가.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표적과 기적하고 거리가 멀어. 사도들이 했던 사도의 권능하고 기도 거리가 멀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쫓아가는 것이. 그게 지금 현 시점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시대별로 역사했는가. 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구약, 신약, 그 다음에 대할라,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천년왕국 이렇게 나눠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보세요. 오늘 성경 공부가 많을 거예요. 성경 찾아보는 게. 그러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리 공부 시간에 다 했던 거지만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기가 쉬워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파라오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으리요 하며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었으니 너와 같이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 파라오 앞에서 요셉이 그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계시란 거죠. 그 꿈을 해석하고 뭐 이러잖아요. 요셉 만생 꿈쟁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했어요? 성령 힘으로 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 안에 있다. 요셉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다. 출애굽기 31장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우리가 몇 구절 구약에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하죠. 이집트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막과 거기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다. 그때 기술자들을 주님께서 뽑으세요. 그때 31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유다지파 고래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노라. 내가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여러가지 기술로서 정교한 기술을 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또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온갖 기술로서 일하게 하였노라. 뭐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뭐예요? 충만케 하는. 그래서 구약에서도 성령님이 사람 안에 있었고 또 충만케
하실 수도 있다 그랬어. 그쵸? 그 다음에 재판관기 13장을 보세요. 재판관기 13장. 재판관기 13장. 재판관 시대에, 재판관. 재판관 시대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삼손이라는 재판관이 나오죠. 13장 맨 마지막 때 보면은 24절부터 보면 재판기 13장 24절에 보면 여인이 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니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라. 주의 영이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있는 단지녀에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삼손을 어떻게 했어요? 감동시켰다. move 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5절에 보면 그때 삼손과 그의 아비와 어미가 팀나로 내려가서 팀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보라 젊은 사자 한 마리가 그를 향하여 으르렁 거리더라.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아 구약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성령을 임하게 하고 무보시키고 그 다음에 필시키고 이런 걸 하시는구나. 거기까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6절에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그 사자를 새끼 염소 찢듯이 찢고 그가 행한 일을 그의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생기죠.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거기에서 다시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아스클론으로 내려가서 그들 중 30명을 죽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주의 영이 임하는 장면하고 지금 신약 은혜 복음 시대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들하고 틀린 것을 조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보이죠? 임의적으로 주님께서 그 사역을 위해서 그때 주의 영을 임하게 하신 거예요.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아스클론으로 내려가서 그들 중 30명을 죽이고 약탈해서 수수께끼를 푼 그들에게 옷을 주었더라. 그가 화가 나서 자기 아비 집으로 올라갔더라.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동료에게 주어졌더라. 그 다음에 15장 보세요. 15장 14절부터 보면 그가 레위에 오니 필리스타인들이 그를 치려고 소리치자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렇죠?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어. 그의 팔에 있는 밧줄이 불에 탄 아마같이 되어 그 묶은 것이 손에서 벗겨지더라. 삼손이 나귀에서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하여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말하기를 나귀의 턱뼈로 무더기 위에 무더기를 쌓았고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고 그가 말을 마치자 턱뼈를 그의 손에서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불렀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주의 영이 임하게 해가지고 그 원수들과 싸우게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 20절에 보면 그 장사인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승리를 거두죠. 16장 20절에 보면 그녀가 말하기를 삼손이요 필리스타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몸을 흔들어 버리라 하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다시 세 번에 나오죠.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난다 이거.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그 다음에 또 떠나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 그게 왜 그랬어요? 19절에 보면 그녀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하고 한 사람을 불러서 그로 삼손의 머리에서 일곱 타래를 깎게 했다. 그녀가 삼손을 괴롭혀 보았더니 그의 힘이 그에게서 나갔더라. 삼손은 나실이. 그러면은 머리 깎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됐죠. 그래서 주님이 떠났어요. 근데 30절에 보면 삼손이 말하기를 필리스타인들과 함께 죽자 하고 그의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그 안에 있는 군주들과 모든 백성 위에 무너져 내리리. 그래야 삼손이 죽을 때 죽은 자들이 그가 살아서 죽인 자들보다 더 많더라. 다시 성령님께서 파워를 줘가지고 결국엔 그 거대한 그 성전의 기둥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봤죠? 네? 기둥에 탁 해가지고 무너뜨리는 거 그거 봤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구약에 떠나시는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임하는 장면이야. 그래서 구약의 그 교리는 성령의 역사는 주님께서 임의적으로 주셨다가 그 다음에 떠나시고. 사울도 한번 보세요. 사울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사울이 왕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려고 그러고 나의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전환기 되죠. 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뭐에?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그랬어. 사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악령이 왕을 괴롭히나이다. 13절에 보면 그러자 사무엘이 기름뿔을 가지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주의 영이 그날로부터 다윗에게 임하시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인치시고 영원토록 같이 거하는 그거랑 개념이 차이점을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신약과 구약을 구별 못하는 목사들이 결국에는 신약에 이 구약 때 이런 구절들 가지고 죄를 지면 성령이 떠난다. 결국에는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우리가 설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 뭐 이단이라.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 받는다. 그것을 이단이라. 왜? 이런 구절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그다음 은사주의자들은 랄랄랄라 하고 막 이상한 뱀 소리 내다 그게 사실 방언도 아닌데 성경에 나오는 오순절날 나온 방언은 랭귀지라고 언어라. 지금 하는 건 뱀소리 개소리 뭐 다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방언이라고 하면서 그게 또 안 하면 성령이 떠났는 줄 알고 자기 지옥 가는 줄 알고 난리들이. 그래 그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그 상태로 믿음 생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네,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교회 나가는 사람들 정신병자들 많다고. 우리 교회에도 많이 왔어요. 왔다가 나가고 그러지 마. 나보고 백악관에 모시고 가라 그러는데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별 사람 다 왔었다고. 교회 그런 줄 알아요. 이 성령 역사에 대해서 모른대.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면 구약 때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성령을 주셨다가 그 다음에 또 성령이 떠나는 이런 장면들을 보는 것이고 시편 한번 보세요. 51편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죄를 져요. 그때 죄를 졌을 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랑 완전히 틀린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시편 51편 7절부터 보면 잘 보세요.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나로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리다. 나의 죄들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지워버리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지금 여러분이 죄지면 그렇게 기도해. 회개할 때 주님 성령이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 안 합니다. 죄를 자백하죠.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와가지고 영원토록 같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게 주님의 약속. 그러나 다윗은 지금 구약체리로, 즉 성령이 왔다가 떠나는 그런 체. 악령이 오고 떠나고 악령이 다시 오고 성령이 오고 이런 상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구약에 비하면 얼마나 큰 축복을 가졌는지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공부하고 그냥 지나. 여러분이 죄질 때마다 성령이 떠난, 성령님이 떠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엔 그랬다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오 하나님은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 혀가 주의 의를 소리높여 노래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구약 때는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날까봐 걱정을 했다. 그게 구약의 성령의 역사, 성경에서 보는. 하나만 더 보죠. 다니엘서. 구약의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5장. 11절을 보세요. 왕의 왕국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한 사람이 있으니 왕의 부친 때에도 신들의 지혜 같은 빛과 명철과 지혜가 그에게서 나타났나이다. 내가 말씀드리오니 왕의 부친 느부칸네살 왕 곧 왕의 부친이신 그 왕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칼대안인들과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으니 왕이 벨트사살이라 이름하신 그 다니엘에게서 탁월한 영과 지식과 명철이 있어 꿈들을 해석한다. 난해한 글귀를 풀어주고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나타났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약의 몇 가지 케이스를 봤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 다음에 충만시키고 그 다음에 무고하고 감동을 주고 그러나 또 죄를 짓고 또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고 그 다음에 악령이 들어오고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보면은 우선 십자가 전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인데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이 가신 다음에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벌써 구약하고 신약하고 차이가 나네요. 특히 신약 십자가 전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십자가 전이에요. 아직도 율법 시대 하에서 계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이제 16절에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이 그를 세상에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게 되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느끼려고. 그러니까 느끼려고 그러다가 뭐한테 걸려든 그 악령의 그 체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성령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공생애 때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 전에 일시적으로 성령님을 주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뭐에?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사건 전에 그 일시적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영원토록 계신다고 했어요. 영원토록. 그래서 이 영원토록 계시는 그 성령님이 언제 와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그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그때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자, 사도행전은 그 당시에 즉 구약에서 특히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바로 승천하신 뒤에 그때부터 제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완전하게 은혜 복음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실 잘 몰랐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은 전환기 시대라고 해요. 즉 우리가 은혜 복음으로 전환하는 클리어한 그 엔서가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전환기 시대 진행되는 이 그 조금씩 주님께서 그 계시를 해주시는 것이 첫 번째 계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님이 오세요. 그래서 2장 1절에 그 후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을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자, 8절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즉 그 당시에 주님께서 약속했어요. 내가 올라가면 이제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표적을 주셔야 돼요. 그 표적이 뭐예요? 방언이라. 그래서 방언은 표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방언 해가지고 뭐 하려는 게 아니에요. 표적으로. 즉 성령님이 임하는 장면은 성령이 오셨구나. 그래서 여기서 다른 나라 언어라 그런 고유 언어로.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하는 방언들은 뭐예요? 다 미혹의 영이 주는 것입니다. 지금 표적이 필요 없어요. 표적을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 66권에서 여러분 믿음이 와야 돼요. 만약에 이상한 체험으로 믿음이 왔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속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런 체험을 받고 완전히 달라지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체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입니다. 살아있고 영원히 그 안에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거듭나려면 즉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듭나는 체험을 믿은 믿음 가짜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다고요. 그럼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경을 파고 백독을 하든 다 뿌리가 하나님을 왜 믿었어요? 그 체험이 왔기 때문에. 체험이 안 왔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믿었겠어요? 그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초가 그 미혹의 영에 의해서 착각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치고 백독을 하고 뭐 그 다음에 체험으로 믿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본들 그 다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 받은 적이 없어요. 아, 체험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말씀 믿었는데 그거 아니죠. 여러분이 처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이 와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꿔놓은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은 것은 체험을 믿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그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혼동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주의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제가 그 체험이 악령이라는 것, 마귀의 영이라는 한 것을 회개하고 내가 여태까지 사탄을 섬겼다 이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어린애처럼 믿을 때 거듭나는 것이죠. 아셨죠?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과 혼동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을 본 것이. 자, 38절에 보면 이게 또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구절인데 그 당시에 전환기 시대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성령이 임했으니까 이 성령이 임한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섬긴 그분이 그리스도요 주님이고 그분이 보내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그 메시아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한테 구원 받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설교한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첫째.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렇죠? 여러분과 틀리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구약의 체계하에서 동물의 피로서 일시적으로 죄를 사해 주셨어요. 템포러리. 그렇기 때문에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뭘로 침례받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아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였거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성인들로 믿는 침례교회 외에 모든 기존 교회, 장로교, 감리교, 캐톨릭 모든 교회 교리가 구원론이 여기서 나와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고 성령 받는다고 가르쳐요. 실질적으로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든 안 가르치든 그 사람들 교리 체계 그렇게 돼 있어. 교단.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례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세례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세례가 우선 성령적으로 틀리죠. 침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침례 중생이라 2단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거듭난다. 왜? 이 구절에서. 이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정말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려면 이렇게 했어야 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기 시대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이렇게 해야지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니라고. 이제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사도 바울 서신에서 너희들 성령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지 성령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님께서 복음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인한테 성령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성령이 많은 장면을 가지고 지금 목사들이 이렇게 해야지 성령을 받았다고 가르친다고. 그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이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네 번 그룹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그룹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네 번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꼭 네 번에 걸쳐 그룹적으로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한테, 그 다음에 코넬료한테, 이방인한테, 그 다음에 나중에 침례 요한에 이렇게 네 번 그룹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성령 받을 때 그렇게 표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방언하려고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12절부터 보면 그러나 사람들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일들을 전파하는 것을 믿었을 때 남녀가 모두 침례를 받으니라. 잘 봐요. 아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령을 받으려면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거꾸로 성령도 안 받았는데 침례를 받으라 그랬다. 여러분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고. 벌써 이스라엘 백성하고 사마리아인하고 틀리다고.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아예요. 혼혈아.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일들을 전파하는 것을 믿었을 때 남녀가 모두 침례를 받으니라. 자, 그 다음에 13절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빌립과 꾸준히 함께 지내며 기적들과 표적들이 행해짐을 보고 놀라더라.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니라. 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도들의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든가 사도들의 그게 있어야 된다. 은혜가. 그죠? 사도들이 줘야 돼. 그래서 사도들이 간 것이. 오케이.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게.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습니다. 또 틀리죠.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아요.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안수하고 침례 받았어요. 여기서는 안수해야 돼. 누가? 사도들이. 왜? 사마리아인들이기 때문에. 차이점 알죠?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또 자기한테 안수받아야 성령 받는다는 거짓 목사들이 또 줄줄이 사탕처럼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전환기시대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목사들이 성경을 모르고 무식하니까 사람들 그냥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받는다. 봐요. 아까 이 장에서는 침례받아야 성령 받았잖아. 여기는 침례가 먼저잖아. 성령 받기 전에.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환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역사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이런 걸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교회 시대에 전하면 지옥 보내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려면 안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려면 침례 받아야 된다. 10장 보세요. 그 다음에 그룹적으로 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방인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렇게 하라 그랬죠? 성령의 역사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어려워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한국 목사들이 여태까지 잘못 가르쳤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 사도행전 10장 42절에 그래야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지정하신 분이 바로 그분임을 증거하게 하셨네요. 잘 봐요. 지금 베드로는
코넬료 이방인 집안에 가기 싫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줘. 그 당시에 환상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그것도 하나의 전환기 시대. 그래가지고 보자기에다가 더러운 짐승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인데 내가 그 더러운 짐승들을 왜 잡아먹습니까? 거절했어요. 세 번이나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알고서 따라가는 것이, 따라가서 거기에서 전파를 하는 것이 지금. 아, 주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하라 그랬구나. 그리고 따라가서 전파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는 몰랐던 거예요. 그 전에 이 주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조차도 몰랐어. 근데 어떻게 사도행전 가지고 복음을 전해?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환기 시대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43절에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라고 하였냐. 아까 2장하고 틀리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 차이점들을 봐야 돼. 44절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여기서 침례 받았어요? 안 받았죠? 사도행전 2장에서 침례 받아야 성령 받는다 그랬죠? 사도행전 8장에서는 뭐라 했어요? 사도들의 안수를 받아야 침례 받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받아요? 그냥 들었을 때, 믿었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차이죠? 그러니까 안수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죽으라고 우긴다고. 자기한테 안수 받아야 돼. 그래 성령을 받아. 그 안수 받을 때 여러분 가가지고 머리 내밀지 말아요. 그 안수 받을 때 뭐가 들어가요? 악령이 들어가는 거야. 악령이. 그래서 나 자빠지는 거야. 악령 들어가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죽어라고 밤새워 기다린다고. 그 안수 한번 받으려고. 악령 한번 받으려고. 그게 한국교회 실태예요 지금. 45절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어떻게 알았어? 성령이 임하는 장면.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알아야 돼.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해. 뭘로 믿어?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유대인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뭘 줘요? 방언을 준다고. 46절에 46절에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그 말이요 하며 주의 이름으로 침례. 이제 봐요. 주의 이름이라고. 예수의 이름이 아니야. 주의 이름.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성령 받은 다음에 뭐예요? 침례받은 거예요. 네. 점점 이방인 쪽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 예수님 믿었을 때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구원 받았으니까 신앙 간증으로서 침례식 하죠. 이렇게 틀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지금 목사들이 말하는 거 성령 받을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침례 받으라 안수 받으라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이제는 이 그룹적으로 한 번씩 터뜨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믿을 때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 서신에 나오는 우리가 볼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의 마지막으로 요한의 제자들이나 예배소에서 19장 1절에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북부지방을 경유하여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여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했네. 근데 어떻게 침례 이용한 제자나 은혜복음을 믿는 우리랑 똑같아요? 아니 성령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령의 역사가 전개되는 것이요, 이런 식으로 복음의 역사가 전개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조차 듣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성령이 뭐냐 이게.
3절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니이다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한의 침례만 받은 거야. 침례 요한에서 성령의 무식이요 그런 사람들이라. 그래서 4절에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정녕 회개 침례로 침례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노라고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왜? 이 사람들이 침례 요한, 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면 예언하니 그들은 모두 12명쯤 되니라. 그래서 여러분 차이점 알았죠? 이 네 군데 외에는 성령 임하는 장면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이거 가지고 지금 은혜 복음 전하는 교회 시대에 이렇게 성령 받는다 하면 다 가짜예요. 여러분이 교회 시대에는 예배소서 1장 보세요. 어떻게 성령을 얻느냐? 예배소서 1장 13절 보세요. 그분 안에서 예배소서 1장 13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었을 때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업의 보증이 되는 게 14절에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있어야 할 거 없어요? 있어요.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셨다가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고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구약 때 사울이나 다윗이나 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떠나는 걸 걱정했다고. 지금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갈라디아 3장에도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여 성령의 약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수 받아야 돼? 노! 침례 받아야 돼? 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여러분은 성령이 성령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알았죠? 그게 믿음이에요. 만사 안 믿는다고요. 체험을 하려고 그래. 체험. 그러다가 악령에 속는 것이. 지금 로마서 8장 하나만 더 보겠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그래서 지금 성령의 역사를 시대별로 모르는 사람들이 김경환 목사 이단이야. 왜?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 받는데 한번 성령 받으면 영원히 성령 받는데 이걸 했더니 이단이래. 그 사람들은 지금 구약하고 그 다음에 전환기 시대 그런 것들을 생각 이상한 구약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나도 이단이래. 그러나 내가 이단이 아니라 그 사람도 이단이야. 왜? 이단은 성경대로 안 하는 사람이 돼. 성경에 뭐라 그래?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이 없어져요? 그 사람들은 없어진대. 그래서 내가 이단이래. 여러분은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적으로 지금 골로새서 2장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1절 또한 너희가 그 안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에? 그리스도의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자르는 거예요. 표피로. 그쵸? 구약에 할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나와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랬고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박해가 왔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믿음만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이 그랬더니 아니다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자들이 나와. 즉 믿음 플러스 행위권을 가르치는 자들이 나와. 그게 지금 한국교회 모든 목사들이 많은 목사들은 예수도 믿고 뭘 해야 돼? 영 지옥 가는 거야. 사도 바울이 박해받은 이유가 그거 하나라. 그 진리 지키기 위해서 박해받은 거야. 여기서 그 육신의 죄의 몸들을 벗어버려. 여러분이 육신의 죄가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하늘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다고. 그러면 그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어야 돼요. 영적 할례. 실제의 육신적인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할례를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을 때 성령의 칼이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을 갈라줘요. 히브리서 4장 12절 영과 혼을 가르고 그쵸? 관절과 골수를 나누고 여러분 칼로 안 돼도 수술이 돼야 안 돼 지금 레이저 수술 하잖아 칼로 안 돼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 식칼이 아니지만 여러분은 몸과 혼과 영을 갈르게 한단 말이에요 언제? 말씀 믿을 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왜? 말씀이 성령의 칼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자 이걸 또 보고 그래 침례 받아야 되는 여기 침례라 그랬지 물침례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상해. 성경에다가 더하기를 해. 이 침례는 영적 침례를 말하는 것이요. 무슨 말했냐면 고린도 전서 12장 보세요. 영적 침례가 있고 물침례가 있고 즉 영적 침례는 성경에서 뭐라 그래? 성령 침례라 그래. 그게 지금 고린도 전서 12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물로 하는 것은 상징이에요. 상징 모형.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죽어서 장사됐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침례 물침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 상징이지 진짜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 믿을 때 고린도전서 12장이라고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성령이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을 갈라가지고 여러분은 육신의 죄 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나중에 죄를 져도 어떻게 돼요? 하늘가 가는 게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구약 때는 몸과 혼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서 몸이 죄를 지면 혼도 죄를 져. 혼이 죄를 지면 하늘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지. 그러나 신약 지금 복음 시대에는 그게 아니에요.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져도 육신과 혼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할례 받았기 때문에 혼은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 가고 육신은 어디로 가요? 썩는 거라. 죄 때문에. 육신의 죄가 없으면 썩지 않죠. 주님의 영광된 몸처럼 부활한 다음에 나타난 몸으로 영원토록 살아야 돼. 여러분의 몸은 영광된 몸을 입기 전까지는 죄악의 투성이야.
그래서 썩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나는 거예요. 목사들이 예수 믿으면 병 안 난다, 속인다, 거짓말한다. 그러고 자기가 제일 먼저 병원에 가. 자기 와이프는 병원 가지 말라고. 안 걸렸을 때 죽이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전도사랑 결혼하고 이런다고. 아,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내가 지금 인터넷상에서 어느 교회 어디 얘기 안 하지만, 14절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그래서 지금 이게 성령의 칼, 하나의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나요. 그러니 여러분이 체험을 믿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뭐.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험으로 만약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어린 애처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하나님께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린 애처럼 그걸 받아들이라. 그리고 입으로 신하시고 그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침례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안 간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는데 지옥 간대. 이 사람들 성경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지옥 가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모르게 되면 모든 게 다 흩어져. 구원론마저 흩어지는 것이죠. 모든 게 혼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질 않았어. 교회에서 종교 노릇하고 속아가지고 이상한 악령의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일지체가 안 된 죄로 종교 노릇이야. 종교 의식조차. 종교 행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른 성령의 은사나 뭐 이런 거 지금 할 수 없는데 우선 그 성령의 역사, 구원에 관한 것을 오늘 다 봤어. 문제는 이제는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그걸 다 늦춰버려. 여러분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의 도움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성령님을 무시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병 고치고 이런데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것 같고 성령대로 믿는 교회는 성령을 모른다 그런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성령을 모르는. 성령은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악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죄와 싸워서 이기고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티처이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령의 도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실 때 중보자가 되시고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맨날 랄랄랄랄라 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처럼 다 거기서 머무는 거죠. 악령의 역사인데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줄 알다고 지금. 성령은 여러분에게 파워를 줘가지고 거리에 나서 거리 설교를 할 수 있게 하죠. 지옥 간다고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할 수 있고 지옥 간다 회개하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파워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를 준다. 그 성령의 열매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게 그 성령의 능력, 나를 성령 충만케 해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대화할 때 성령의 역사는 틀려요. 시간상 사실 끝내야 되는데 대할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동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대할란 때는 지금처럼 한번 성령님이 오시고 계속 내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떠나요. 구약 때처럼 다시 돌아가요. 구약처럼. 왜? 그때는 믿음만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대할란 때는 믿음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행위가 있어야 돼.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틀려져요. 우리가 휴거돼가지고 올라간 뒤에는 성령님께서 구약 때처럼 임했다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떠난다. 그게 대할란 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3절에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절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합니다. 아셨어요?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대안한 때.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준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기에 대안하는. 그래서 야곱의 고난기간이라고 예레미야서에 말합니다. 야곱의 고난기간을 통과하는 히브리인들이 예수도 믿고 그 믿음을 지켜야 돼. 적극해서 표를 받지 않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떠난다. 언제처럼? 구약 때처럼. Make sense예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교회 시대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네?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떠난다고 가르쳐. 그 사람들이 내가 이단이다. 이걸 가지고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성령이 떠날 수 있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나 안 떠난다 그러니까 내가 이단이 돼버린 거야.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건 뭐예요? 히브리서는 대환란 때 교리라고. 성경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는 말씀이지만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그룹들에게 주는 것.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 서신이 은혜 복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대환란 때는 믿음과 그 믿음을 지켜야 돼.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엔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잘 소화해가지고 그 성령 지금 역사라고 속이는 그 속는데 가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돼.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 미혹의 영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말씀하죠. 미혹의 영이 표적과 거짓 이적과 이걸 너희를 속인다. 자, 모두 눈 감으시고 자기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여러분이 그동안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어린애처럼 믿으세요. 이상한 체험을 묻지 마.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 부르지 않은 누구나 구원을 받으세요.